흘러나왔습니다. 서울에 참가해요. 0185님. 102번 막차 운행 시작합니다. 광주 비가 시작됐습니다. 8935님. 네, 마지막 운행인데 차비 없이 걸어서 집에까지 2시간 동안 갔습니다. 네, 3월 6일님. 그래도 얼마나 차비 없이 걸어서 집에까지 2시간 동안 갔습니다. 3월 6일님. 그래도 얼마나 지점 현재 공사 중으로 지체되고 있고요. 금정구 중앙대로 구서 지하차도에서 부곡교차로 방향 구서 지하차도 내 한개 차로를 막고 공사 중에 있습니다. 각 구간 참고하셔서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진덕원. 장그래, 끝나고 한잔할까? 네? 공연 보러 가시죠? 오늘 문화가 있는 날이죠. 기름길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대한민국 생활 속에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 이젠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국민안전처는 안전... 백화점 붕괴나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 재난도 나의 조그마한 관심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안전측회는 많이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게 네. 화가 불화자다. 4월이 울고 있네요. 아, 네. 일집에서 울고 있습니다. 네, 일집 풀때 네. 있고 네. 일집에는 그 희망사항의 일종의 어떤 그렇습니다. 자, 그 1집 앨범에 수록돼 있는 노영심의 4월이 울고 있네. 이 곡 전해드리면서 4월이면 꼭 들어야 될 노래 중에서 오늘 네, 진행만 뽑아갖고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우로 기온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 초가을 기분이 드신다. 네, 낮엔 더운데 밤에는 날씨가 많이 쌀쌀합니다. 네, 4851님 말씀대로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지 않게요. 인정합니다. 오늘 행운의 주인공은요. 9344님. 네, 어르창의 정답과 선물의 행운을 같이 잡으셨네요. 알고 행운으로 돌아가서 새롭게 마음도 다잡고요. 또 새해 먹었던 그런 네, 요 그 작은 약속과 배려가 도로상황 안전한 나를 깜빡이시면 양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또 깜빡이시고 들어가는데 안 지켜주시는 분도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집 가족을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561님께서 버스 안내양 읽을 때 주신 문자인데요. 작가 이수진, 감신영, 진행 리포트 임하나, 기술의 최성준이었습니다. 끝곡으로요. 김효선 누나 얼굴을 봤었다고 하시면서 청해주셨던 노래인데 오늘 끝곡으로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초여름 같았던 낮 기온이요. 다행히도 그렇게 십사이고 변호사의 교통사고 솔루션 이시간 진행의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보좌회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보좌회전은 기보좌회전이 허용되는 표지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녹색 신호일 때 맞은편에서 직진해오는 차가 없을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죠. 맞은편에 차가 오고 있는데 나 좌회전할 수 있어. 사고 나더라도 신호 위반 아니야. 제가 좌회전해야지. 그런 사람 있나요? 바로 눈앞에 직진해오는 차가 있는데 거기서 나 좌회전할 수 있는 데니까 들어가면 되나요? 기보좌회전 지금은 사고 나더라도 신호 위반은 아니죠. 신호 위반은 아니지만 바로 눈앞에서 시속 50km, 60km로 달려오고 있는데 지금 상대편 차가 직진해오는 차가 정지선을 통과해서 교차로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서 좌회전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은 정상이 아니죠. 정상인이라면 그렇게 운전할 수가 없죠. 운전은 정상인을 전제라는 겁니다. 나도 정상, 상대편도 정상. 서로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믿음이 깨지면은 도로가 엉망됩니다. 정상이지 않은 사람들 지나서 남 넘어 들어가고 또 신호 위반하고 그러면은 무서워서 차를 운전할 수 없어요. 기보좌회전이라는 것은 맞은편에 서는 차